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심각한 도내 시군들은 청년 인구 늘리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청년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어 고민이 깊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성군 남면 무릉 마을 회관에 목공예 교육시설과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청년과 주민들이 전문가에게 목공예를 배우고 서로 소통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전문가들이 다시 좀 이제 새로운 전문가들 또 만들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역에 이제 좀 정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정성군은 2018년부터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런 거점 시설 네 곳을 만들고 청년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정성군에 사는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 인구는 6,510명, 최근 4년 새 1,2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정성군은 짧은 기간에 청년 정책의 효과를 내기 힘들었다며 앞으로 더 과감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에 그 일자리를 제공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른 시군의 사정도 거의 비슷해 대학 진학과 취업 등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층을 막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남는 청년층은 각각 50%대와 30%대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제조업 유치가 쉽지 않은 도내 현실을 볼 때 새로운 창업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특성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창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오는 형태,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식의 창업 지원 사업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여기에다 주거 환경 등 정주 기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